그래서 이 그림을 봅시다. 그냥 여기서 무슨 질문인가 한번 봅시다. 이 질문이 베이지 그림에서 제로의 값이 제로이면 베이지의 값은 90도로 유지되나요? 보자. 베이지 이 그림에서 제로가 제로라는 것이 무슨 말이지? 제로가 무한대라 그러자, 그지? 그럼 질문을 약간 바꿔서 제로가 무한대면 이항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이항이 없어져 버리면은 얘가 워낙 180도니까 쑥 갔다가 이렇게 가서 90도 유지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제로가 되면은 뭔가 탈이 난다, 그지? 요 값이 무한대라는 거지. 그래서 이항이 없어져 버렸어. 아마 그런 질문 같은데. 우리 요 질문한 학생 심채연 학생. 네, 맞습니다. 그래. 무한대다, 그지? 무한대면은 180도에서 90도까지만 바뀐다, 그죠? 감사합니다. 네. 내추럴 모드 파형. 아까 그 우리가 얘기했는데, 내추럴 모드 파형이 뭘까? 그 0일 때도 유지되는 파형이죠. 그러니까 내추럴 모드 파형이 뭘까?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소스가 없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파형이죠. 그래서 이게 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아까 그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얘들이죠, 얘들.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0이 되는 이폴 값들이죠. 그래서 얘가 저 내추럴 모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AB는 복소수일지도 몰라. 그래서 얘가 내추럴 모드다, 그지?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소스는 다 없어졌는데 다 0이야. 볼티지 소스도 0, 카런 소스도 0인데 그 에너지 저장 소자에 자기가 에너지를 좀 갖고 있었어요. 초기 조건으로. 그 때문에 얘가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내추럴 모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얘가 아까 폴은 P of RC 뭐 UT 해가지고 익스포네이셜 디케이 하고 있었죠. 에너지 때문에. 요 값은 회로에 의해서 정해진다. 고게 내추럴 모드다. 우리 전혜린 학생 추가 질문해 보세요. 없습니다. 오케이. 이 회로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이거 저 숙제 푸는 거 아니요? 구하면 되지? 아, 이게 무슨 말이지? 보자. 아,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어떻게 구해졌나? 그 말인가 보다. 그게 어떻게 구해졌을까? 잠깐만요. 그래, 이걸 없애버리면 안 된다, 이제. 요게 증폭기인데, 증폭기 떼버리면 회로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봅시다. 어쨌건 R이 있었고, L이 있었고, 지금 뭐 L 양단에 무슨 저 마이너스 이득을 가지는 앰프를 하나 달았나 봐, 그지? 이렇게 달한 것 같아. 그죠? 지금 이걸 이렇게 철커덕 붙인 것 같아. 요다 C 달고. 요런 회로 같죠, 그죠? 마이너스 맞나? 이게 저, 이 트랜스컨덕턴스 앰프인데, 그게 여기다가 GMVR인가? 이렇게 됐죠. 얘가 VR이야. 그래서 얘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를 어떻게 달까? 이 앰프를 여기다가 붙였으므로 요 앰프는 지운다, 그지? 없어져도 돼. 그러면 이걸 이제 풀려면은 I를 가정하면 되겠네. 에휴, 잘못 그렸음. I를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아이라 그럴까? V인가? 아닌가?
아이를 가정할까? 아이 가정하면 나올 거예요. 자, 여기 VC. 그래, 여기 아이를 가정해 갑시다. 그러면 이 시기 지금 그걸 하고 있네. 요 전류가 내가 회로를 그대로 했나요? 그대로 했네. 이런 전류가 감으로 자기 C 전압은 V를 할걸 그랬나? 부위 해도 되긴 되는데 CDVDT.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VR이 뭘까? I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VR은 마이너스 IT 곱하기 R인가 봐.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미분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저 적분식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럼 한번 일단 미분을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저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저 초기 조건을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집어넣으면요, 요게 이렇게 되고, 그건 뭐 그냥 그대로 되겠죠. 끝에는. 그래서 요걸 이제 다 풀어보면 그게 나오겠죠. 분모가 그게 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뭔가? 그래서 이걸 하여간 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모아 보면은 앞에 그게 나왔다는 거죠. 요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GM이 있으니까 이거 떼버리면은 회로가 달라지죠. 이종민 학생인가요? 추가 질문에 하세요. 아, 네, 알것 같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이니셜 컨디션이 뭘까? 퀴즈 10번인가요? 퀴즈 10번. 10번. 며칠 모두. 그거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A를 곱했다는 말 같다. 그지? 상관없겠죠. 요 상수 곱해지는 건 상관없다. 여기 UT 곱해도 되고. 파형을 그린다. 그림에 요걸 표시해 놨으면 되는데, 표시 안 했으면 감점 대상이겠는데. RC로 표시해야 되니까. UT 곱해도 오케이. 상수 곱해도 오케이. 입력이 0이라기보다도, independent source가 0이다. 그게 입력으로 생각하면 되죠. independent source를 다 떼버렸다. 이득 A가 전달함수 맞죠? 출력 나누기 입력이다. 출력 전압 나누기
볼티지 게인, 전압이득이라 뭐 출력 전압 나누기 입력 전압의 비율. 전달 함수하고 같죠. 오늘처럼 보충설명이 퀴즈 보면 항상 포함되나요? 보충설명 거의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이런 질문을 지난번에도 누가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저 음수 양수가 좀 헷갈린다 지금 그런 질문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자, HS가 어디 갔음? 질문이 없어졌어. 펜 해야 되는데 펜. 자, HS가 간단한 이거라고 합시다. 그래, 이거 폴은 마이너스 1 오브 RC죠. 그러면 내추럴 모드는 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오브 RC죠. 왜냐면 이게 익스포넨셜 P, PT니까. 얘가 내추럴 모드다. 폴. 근데 주파수 특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그래, 보데 플랏을 그리자. 그럼 뭐 보데 플랏을 그리면은 요게 이제 매그니튜드 보데가 따라서 이 매그니튜드 그릴 때는 마저 마이너스가 없어져 버렸죠, 그죠? 왜냐면 요거이 그거잖아. 매그니튜드는 20log 10에 이 마이너스가 분모 때문에 생겼고 루트 1 플러스 오메가 RC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기호가 없어져 버렸죠. 요 페이즈는 남아 있는데 얘가 맥이잖아, 맥. 그래서 페이즈 할 때는 이게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얘가 마이너스가 남았죠.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오메가 RC. 그래서 얘는 저기 이렇게 0도에서 마이너스 90도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10 오브 RC, 오메가가 얘가 0.1 오브 RC, 45도일 때가 저기 그냥 1 오브 RC 이렇게 돼. 얘는 마이너스가 살아있어. 얘는 없죠. 예? 왜냐면 제곱을 해버려가지고. 자, 요거 질문한 김현진 학생 추가 질문하세요. 네, 이해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어구, 답장이 아님. 자, 여기서 자, 스테빌리티에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은,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문제가 기본적으로 피드백을 할 때 써요. 예를 들어 입력이 있고 지금 나 앰프가 딱 있음, 마이 앰프.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을 가져와 가지고 이쪽에다가 뺄셈을 딱 해주죠. 예? 근데 여기다가 그게 있다. 곱하기를 하는 수가 있죠. 예? 근데 이 F, 피드백 벡터 F가 리얼 파지티브라고 가정해요. 우선은 리얼 파지티브. 그러면 얘가 이제 전달함수를 우리가 VO 나누기 VI를 하면은 AS 포워드 게인 나누기 1 플러스 FAS.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J0에, 왜냐면 이 AS가 지금 저 그거 하잖아요. 그 F는 파지티브인데 이 AS가 자꾸 페이즈가 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180도 쪽으로 자꾸 가버리면은, 그러니까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180,
여기 가면은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J0거든. 1 플러스 J0. 그러면 분모가 0이 돼버려서 이 전달함수가 무한대가 돼서 거기서 오실레이션 하죠. 발진을 하게 되죠. 여기에 자꾸 작게 가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에서 멀어지기를 하는 거죠. 그 페이즈 마진도 우리가 얘가 180도 더하기 페이즈 FAS, FAJ 오메가죠. 페이즈 마진이 클수록 좋다.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35도 가면은 페이즈 마진이 45도밖에 안 남죠. 얘가 뭐 150도 가면 페이즈 마진이 30도. 상당히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180도에 가는 걸 자꾸 작게 하려는 게 목표인데, 네거티브 리얼 제로하고 포지티브 리얼 제로, 네거티브 리얼 포, 얘들은 다저 페이즈를 마이너스 쪽으로 자꾸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그 보내냐 보면은 여기 보세요. 네거티브 리얼 폴은 1 플러스 자기가 네거티브니까 J 오메가 나누기 P, J 오메가 나누기 P예요. P가 파지티브겠죠. 왜냐면 자기가 요렇게 해야 마이너스 P가 자기 폴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얘의 역할은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오메가 오브 P1이 자기 페이즈 그 마이너스 쪽으로 자꾸 보내줘. 어이 무서워. 180도 쪽으로 갈라 그래. 마이너스 180도. 위에 마찬가지로 J 오메가 제로가 이 제로가 파지티브 리얼 제로면은 얘도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오메가 오브 G가 돼요. G가 파지티브니까 자꾸 마이너스 이 180도를 향해 가지고 페이즈 마진을 깎아먹는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포지티브 리얼 제로, 네거티브 리얼 폴은 얘들은 나쁜 애들. 나쁜 애다. 어쨌든 반대로 포지티브 리얼 제로는 리얼 폴에다가는 발진해 버리니까 안 되고 이런 건 없고 이 제로는 네거티브 리얼 제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네거티브 리얼 제로가 생겨났다 칩시다. 얘는 착한 제로다. 착한 일만 해. 리얼 제로. 왜냐면 네거티브 리얼 제로는 딱 했더니 보면은 1 플러스 J 오메가 나누기 G거든. 자기가 G가 파지티브라야 이 마이너스 G가 저 그거잖아요. 제로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크탄젠트 베이즈 컨트리뷰션이 아크탄젠트 오메가 오브 G 플러스 방향으로 보내고 폴은 늘상 있으니까 아크탄젠트 오메가 오브 P 이거 네거티브 리얼 폴이 있어. 그 마이너스로 보내는 걸 자기가 플러스 쪽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페이즈 마진을 좋게 해서 주파수 안정도를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착한 제로, 나쁜 제로, 네거티브 리얼 제로, 포지티브 리얼 제로. 최연아 학생, 추가 질문하세요. 추가 질문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병성 학생 질문은 이해가 잘안 되네요. 요게 무슨 말? 이병성 학생 퇴근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있구나, 있구나. 질문에 대한 저 무슨 저잘 이해가 안 돼. 엘모 딜레이를 구할 때 콘덴서를 이제 오픈한 것으로 취급해서 계산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그 오픈 서킷 타임 컨스턴트 메서드랑 비슷하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쇼트 서킷으로 해석하게 해야 되는 그 로우 프리퀀시 상황에서는 엘모 딜레이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 아, 점이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잠깐만. 아마 그 말이 맞는데요. DM 말이 맞아. 그러니까 엘모 딜레이는 저 하이 프리퀀시에서만 하는 거죠. 어디 갔습니까? 잠, 요 질문부터 복사할까? 잠깐만요. 여기 있다. 그래? 자, 여기서요. 엘모 딜레이라는 것은 저 이게 이전에 상당히 옛날에 했어요. 60년대인가. 그래서 옛날 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냥 오픈 서킷 타임 예를 들어서 얘들만 하면은 얘 빼고 지금 이 회로에다가 오픈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를 한번 적용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조금 달라. 그러니까 소스를 우선 없애. 소스를 우선 없애고 이 전체 회로 어디 가는지도 안 따져. 이거 출력도 안 따지죠. 그러면 나 시완하고 붙은 저그 R이 누굴까요? 딴 거는 다 오픈해 버리죠. 오픈, 오픈, 오픈. 이쪽은 하나도 안 붙었어. 유일하게 붙은 게 R1밖에 없잖아. 그죠? 자기는 R1이야. C2하고는 누굴까요? C2하고 딱 봤더니 또저 자기 C2하고 붙은 게 봤더니 이거 다 오픈했더니 이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VX를 달고 IX VX 나누기 IX를 하는 게 지금 오픈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죠. 얘들 다 오픈 시켜 버리고 오픈 오픈 그리고 얘도 물론 소스도 없죠. 그러면 R1 플러스 R2밖에 없잖아. 그죠? 보이는 거라고. 자, C3 여기 보니까 자기는 3개가 보여. VX, IX 했더니 C4 자기 다 오픈시켰으니까 이게 전류가 하나도 안 흐르죠. 그러니까 R1 플러스 R4 자기가 보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오픈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는 이 시정수가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이뭐 출력 이런 거안 따져. 이 회로에서 조금 달라졌죠, 그죠? T3, T4하고 약간 달라. 그래서 엘모 딜레이는 오픈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의 옛날 버전이다. 그래, 이병성 학생 추가 질문하세요. 그렇다면은 그 오차 같은 거에 대해서도 구버전인 엘모 딜레이가 더 떨어지는 해석을 주나요?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없으면 동일해요. 이 브랜치만 없으면은 오픈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가 동일해서 오차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제? 얘는 항상 경로를 따져. 입력, 출력, 그게 엘모 딜레이죠, 그죠? 여기서 여기 갈때 딜레이. 그게 T3이잖아요. T4는 여기서 여기 갈때 딜레이. 그래서 오차도 거의 같다. 경로 따지는 게 다르다. 오픈 서킷에서는 경로가 없어. 또 추가 질문. 추가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퀴즈 5번의 답이 보자. 잠깐만요. 퀴즈 5번이 AS인가 봐, 그지? 퀴즈 5번의 답이 여기에 왜 아닌가? 답이 이거라 그랬지? 이게 답이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다 같은데 얘네, 그죠? 이거 약간 이상한데? 이거 했잖아. 그대로 했는데? 맞는데? 갈로가 없어서 탈이지. 보자. 한원준 학생. 이 말은 아니겠지, 설마? 이건 1이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추가 질문하세요. 그 식이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 설명 한번 듣고 싶어요. 아닌 이유, 맞는 이유지. 응? 맞지? 아닌 그 이유는 아니잖아. 배수식에서는 저기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강의 자료에 그렇게 썼어요. 그럼 지금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요렇게 만들고 싶잖아요. 도미넌트 폴이 오메가 L에 있고 요 오메가 H에 있고 이게 이제 로그 오메가인데 지금 이제 요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하고 싶잖아요. 얘는 얼마냐면은 오메가 H 나누기 오메가 A가 붙어야 되는데 A. 요렇게 오메가 분을 1로 만들고 싶고 얘는 오메가로 올라가는 걸로 만들고 싶죠. 그래서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L에
얘는 여기다가 A를 곱하고 싶잖아요, 그지?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고고가 되려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얘는 S가 J 오메가니까 S 이퀄 J 오메가인데 얘가 오메가 L보다 매우 작을 때는 작으면 어떻게 되지? 오메가 L보다 매우 작으면은 자기가 죽어붙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식으로 나와야 돼. 자, 또 질문해 보세요. 한운준 학생 퇴근했어요. 아니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없음? 네, 오케이. 도미넌트 폴. 그러니까 지금 저 도미넌트 폴은 잠깐만. 여기는 안 나오네. 잠깐만요. 이렇게 옆으로 끊었다. 그래서 도미넌트 폴은 존재할 때가 있고 존재 안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컨 오더 폴리노미얼 P가 있었다. P에서는 제로 했더니 하여간 두 개는 생겨. P1, P2가 생기죠. 요 값이 그죠? 그때 0이 됐어. 근데 보통은 회로를 잘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게 좋은 회로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페이즈 마진 같은 게 페이즈 마진이 라지 페이즈 마진이 확보가 돼요. 앰프 만들 때 라지 페이즈 마진. 굿. 좋은 회로예요. 발진도 잘안 하고 아주 동작이 안정되게 잘한다. 근데 안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늘상 이렇게 하지. 1 플러스 S 나누기 P1 S 제곱 나누기 P1 P2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죠. 아까 저기도 그거 했잖아. 아, RLC 직렬 RLC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가 Q가 매우 작을 때, 그게 이제 Q가 매우 작을 때가 R이 매우 클때 거야. R이 클 때지. 얘보다. 그러면 도미넌트 폴이 생겨가지고, 요런 조건이 만족될 때만 도미넌트 폴이 생긴다는 거죠. P2가 이게 얼마더라? L 나누기 R인가 이럴 거야. 요 조건이 만족 안 되면은, 이두개 값이 너무 가까워져 버리죠. 이 Q가 하이 Q에서는 P1, P2가 굉장히 가까워져 가지고 도미넌트 폴 정의가 안 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저 도미넌트 폴을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 이 식이 이 식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조금 반대로 했지만 이걸 풀어보면은 여기 한개더 들어간대. 그걸 지워서 그래. 여기 뭐가 있었냐면 S1 1 나누기 P1 더하기 1 나누기 P2예요. 도미넌트 폴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해서 이걸 지워버렸어요. 여기 도미넌트 폴 어프록시메이션이죠. 그래서 막바로 요 역수를 도미넌트 폴로 취한 거죠. 근데 이 조건이 만족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거 틀리는 거지. 이걸 잘못 지운 거지. 최은지 학생 추가 질문. 혹시 그럼 퀴즈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1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퀴즈 몇 번이죠? 8번? 퀴즈 8번이 뭐였나요? 퀴즈 8번. 그거 뻔하지. 아까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이게 S of P1이고 S제곱 P1, P2로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P1은 지금은 A분의 1이잖아, 그죠? 부호까지 따지면 얘가 맞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요게 요렇게 돼야 맞지, 그죠? 이게 1 빼기 S of P1, 1 빼기 S of 1 빼기 S of P2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P2가 되는데 얘가 뭐가 되냐면은 1 빼기 S
one of p1, one of p2, 그 다음에 s제곱 p1, p2. 이게 정확한 식인데 도미넌트 4를 가져간다고 이걸 지워버렸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추가 질문.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피드 포워드가 뭔가 하면요. 자, 우리가 피드백 앰프를 구성할 때 이렇게 앰프가 딱 있는데 전압이득이 뭐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피드백을 할때 입력하고 이렇게 합치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합치는데 그래서 VO. 그래서 출력을 입력으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을 시키죠. 그 밑에 게 피드백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에러 신호를 만드는데 이 에러 신호는 저 입력 나누기 출력 피드백 성분이죠. 얘는 피드백인데 피드포워드는 지금 앰프 VO는 저이 피드포워드가 앰프 곱하기 V 입시롱이잖아. 그죠? 얘가 피드포워드다. 근데 이 앰프 주로 이제 피드포워드에 걱정하는 게 캐패시터를 내가 하나 딱 달아놨다.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캐패시터를 달아놓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가 앰프의 특성이 한 방향 유니레터럴이 피드백은 거의 제로예요. 거의 제로. 앰프 자체에서는 앰프는 컨트롤이 입력이 출력만 컨트롤한다고. 얘는 피드 포워드 온이야. 앰프 자체는 피드백은 없음. 근데 추가로 우리가 캐패시터 같은 걸 밖에 달아 놓으면은 얘는 피드백하고 피드 포워드가 똑같다. 왜냐하면 자기는 액티브 소자가 아니고 패시브 소자니까. 근데 똑같은데 얘가 이제 피드 포워드고 얘가 피드백인데 뭐이 피드백은 나중에 얘하고 지금 아까 피드포워드라 그랬는데 사실은 피드백이 더 영향을 줘요. 자, 요 캐패시터의 피드포워드는 앰프 피드포워드에 비하면은 너무 작아서 뭐 무시해도 된다. 무시. 이 피드포워드는. 근데 얘 피드백이 무시가 잘안 돼. 얘하고 크기가 비슷해졌던지 더 많던지 이래 가지고 얘가 이제 피드백이 아까 영향을 줘 가지고 제로를 만드네요. 그러니까 C의 피드백, C를 통한 피드백이 제로 생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하여간 저 이렇게 피드백 캐패시터 이 입력하고 출력이 걸쳐 있다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피드포워드보다 피드백이다. 예. C를 피드백 시키면은 그거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게인이었다. 근데 이거 뭐 조정해가 네거티브 피드백 만들었겠지? 그러면 GM of C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제로는 파지티브 GM of C. 얘가 만약에 플러스 돼서 이런 GM이 있었다. 이런 GM V 입시롱이 있었다. 그럼 이거 파지티브 게인이거든요. 그때는 네거티브 GM of C. 제로가 이렇게 되죠. 이게 C를 통한 피드백 때문에 생겨나는 제로다. 따져보면. 자, 김민식 학생 추가 질문하세요. 아, 이해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3번? 그건 저 쉽잖아.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자. 전달함수가 있는데 어떤 dc 게인이 있을 것이고 1 빼기 0, 1 빼기 4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 j 오메가가 p에 가까우면 이게 분모가 0 되니까 증가할 것이고 4는 증가식이고 0는 감소식일 것이다. 안예진 학생이 이렇게 말안 했어요? 거꾸로 했나? 응? 안예진 학생 퇴근했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말안 했어요? 거꾸로 했어요? 제로는 아니요, 감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추가로 그러면 질문하세요. 네. 여기 내가. 아니요, 얘가 있습니다. 얘가 0 되니까 감소하겠죠. 크기가. 그죠? 오케이. 8번 문제를 분모식의 근의 공식을 통해 중 작은 값으로 표시해도 아마 도미넌트 폴 얘기죠. 그죠? 이 도미넌트 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도미넌트 폴 어프로 그리고 이요 그건 틀린 걸로 카운트 되는 거예요. 요 사람 질문은 아까 얘기 피드백이라 그랬는데 이게 아마 피드백이 되는 거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왜 제로를 만드는 건 보자. 이제 됐다. 여기서 오, 이거 너무 복잡함. 다시 그려야겠네. 자, 여기 이제 VI가 있었고요. 캐패시터가 있었고 GM이 있었고 GMVI가 아닌가? 그래. 여기다 저항을 하나 달아놓으면 편하죠. 여기에 V2다. 우리 숙제처럼 RC 그 여기다가 V2 여기 됐다. 그치? 그래서 여기 출력이 0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익스포네이셜 0t를 땡 넣었더니 출력이 0이 돼 버렸어. 그럼 전류가 0이 되고 여전압도 0볼트가 되고 그러면은 요 V2 그러니까 SCV2죠. SCV2 S를 대신에 G를 넣어야 될 텐데 SCV2가 여기는 피드백처럼 보이는 피드보드처럼 보이네 정말. GMV2가 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같아버렸다. 여기는 피드포워드 같다. 그지? 고 전류가 같은 이 S가 제로가 되거든요. 왜 피드백이 안 됐을까? 보통 피드백이 더그 영향을 주는데 지금은 피드포워드처럼 보이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0볼트인데 왜냐면 이게 제로의 정의거든. 여기가 0볼트. 그러면 요 전류하고 캐패시터 전류하고 트랜스컨덕턴스 전류가 같으면 여기 전류가 안 흘러도 된다. 그래서 0볼트가 돼도 된다. 그래서 요 제로가 저 파지티브 GM 오브 C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거꾸로 돼 버리면은 네거티브가 돼야 될 거예요. 비드보드 같이 보이네. 요게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전류가 어떻게 되는 이 포지티브 경우에는 얼마냐면은 SCV2가 이제 더한 게 0이 돼야 되겠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하고 위로 흐르는 전류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이 S는 마이너스 GM 오브 C가 돼서 네거티브 리얼 제로가 되죠. 네거티브 리얼 제로. 얘는 착한 제로라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위상을 저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쉬프트식이니까. 자, 여기 질문한 사람이 이대원 학생 추가 질문하세요. 추가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질문은 보자. 그래서 지금 근방 행과 관계 되겠네. 자, 여기서 이게 4번이 아마 이렇게 된거 맞지? 자, 여기 요 전압하고 요 전압이 V2였고 여기 아마 이렇게 됐죠. GMV2. V2인지 V1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 하여간 이렇게 됐을 거야. 여기 아마 입력을 그냥 물은 모양인데 VI, 그치? VI하고 V2하고 같네. 그래, 여기서 이건 제로는 분명히 플러스 GM 오브 C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S 오브 G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S GM 오브 C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저 파지티브 리얼 제로 맞잖아. 파지티브 리얼 제로. 베이지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shift C이고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자, 우리 양준혁 학생 추가로 질문해서 하세요.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거는 답변을 한것 같아, 그지? 컴플렉스? 컴플렉스는 더 복잡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저 퀴즈 4번의 제로의 성질, 퀴즈 4번이 뭐였죠? 퀴즈 4번 한참 올라가야 됨. 퀴즈 4번이 뭐였나요? 오, 4번. 아. 그거는 아까 한것 같은데. 자, 퀴즈 4번이 이거 같은데. 아까 지금 간에 지금 마이너스 게인을 가지는 캐패시터에 C를 딱 이렇게 붙였으면은 제로가 파지티브 리얼 제로가 생겼다. 파지티브 리얼. 그래서 얘가 1 빼기 S 오브 G 이렇게 되니까 G가 파지티브라는 거죠. 그래서 얘의 보데 플롯을 그리면은 1 플러스 오메가 나누기 G의 스퀘어 익스포네이셜 마이너스 J 아크탄젠트 오메가 오브 G. 근데 G가 파지티브 리얼이니까 얘는 저기 베이즈를 싹 그리면은 이렇게 안 되겠어요. 얘가 10G 0. 0.1G 그 다음에 자기 G 자기 컨트리뷰션 하는 게 마이너스 90도를 향해서 자기 컨트리뷰션을 하겠죠, 그죠? 이걸 쭉 합쳐질 거 아니야. 딴 거하고 베이지는 더해지죠. 매그니튜드는 곱해지고. 그러니까 파지티브 리얼 제로는 베이지를 네거티브 방향으로 쉬프트 시킨다. 자, 요거 조규민 학생 추가 질문하세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이거 저 작성 요령 뭐 쉽지? 그안 해봤어요. .ac 그 있잖아. 볼티지 소스에다가 예를 들어 10 DC0 AC 10 얘는 이제 디폴트로 0이니까 1 플러스 J0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이런 걸 입력에다가 직렬로 달죠. 그러면 이게 .ac 뭐 데케이드 하든지 예를 들어서 나는 주파수가 10배 변할 때 100개 할랜다. 나는 100Hz에서 나는 100메그 할래.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로그로 하는 거죠, 로그로. 그다음에 뭐 .ac 다음 .print AC Vout Vout이 내 아웃이 2번이야.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맥 베이즈가 다 나와 있죠. 그걸 보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 누가 참 지난번에 그 질문을 했다. 스파이스에 왜 이미지너리가 들어가느냐.
이미지 들어가는 건 AC 어널리시스밖에 없어요. DC트란 얘는 저 항상 저 공통으로 비선형 리얼 모델이 딱 들어가. 그러니까 IV 리얼 모델. 얘는 선형 복소수 모델이 들어가. 컴플렉스 모델. 그래서 어널리시스 타입에 따라서 쓰는 모델이 다르다. 자, 요거 질문한 사람 저기 한원준 학생 추가 질문하세요. 그 호목 7번의 1번 문제의 10번 문제에 Z 임피던스를 이제 매그니튜드랑 베이스를 구하고 시그마 스파이스로 이제 뭐 그리란 같은데 사실 이 문제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지금. 그러면 그 문제를 올려보세요. 여기다가 지금 찾으려니 한참 가야 돼. 요 뒤에 밑에다 올, 올릴까요? 네, 밑에다가 올려. 퀴즈 6번. 퀴즈 6번이 뭘까요? 퀴즈 6번. 6번. 이거 한거 같은데? 보자, 퀴즈. 권나영 학생, 아까 그게 해결이 안 됐나요? 네, 오케이. 벌써 시간 됐네. 급한 사람, 저, 지금 가도 돼요. 그럼 싱글 캐릭터 출석 확인하세요. 그것도 넘어가 버리겠는데. 자, 여기 한번 자. 지금 요 계속해서 저 질문 나오는 데까지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원준 학생은 이게 약간 질문이 뭔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케이스를 들고 오면 좋겠어요. 너무 제너럴 해가지고 어떻게 답변할지 잘 모름. 그러니까 약간 구체적인 케이스를 들고 오면 답변하기가 쉽겠어요. 트랜스퍼 방전? 그러니까 이 사람 질문은 트랜스퍼 펑션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쓰죠. 자, 예를 들면 DC 게인. DC 게인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죠. C 오픈 뭐 이런 거 있잖아. C는 오픈, DC 게인이라는 게 사실은 오메가가 베리 스몰 할 때, 요럴 때 게인이에요. L은 쇼트 이렇게 하면은 DC 게인은 쉽게 구해. 그 다음에 폴은 제로는 이렇게 적고 폴은 이렇게 적죠. 폴이 두 개라 그럽시다. 그러면 DC에서 오메가 제로를 넣으면은 요건 그냥 1이 되죠. 1 at DC 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DC 게인 구하고 제로 구하고 폴 구하고 하면 전달 함수를 곱하면 되죠. 자, 조규민 학생 질문하세요. 추가 질문.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11번. 11번이 뭐였죠? 보자. 안감. 이건 아마 저기 그 어디냐? 하지 않았나? RLC 직렬 루프 안 했나? 보자. 그러면 이게 11번이므로 앞에서 풀이 안 했나 모르겠네요. 한 것도 같고. 보자. 최은지 학생 11번 풀이를 이번 시간에 안 했어요? 안 했구나. 그얘 떼버리면 되잖아. 얘 떼버리면은 이제 11번 풀이가 되겠죠. 그죠?
최은재 학생 집에 갔어요? 집에 갔구나. 맞습니다. 저 내린 학생 말이 맞아요. 뭐 갔겠지. 그러니까 지금 요 사람 질문이 그거하고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질문은 일반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자. 예를 들어서 개념적으로 그건데 예를 들어서 폴이 자, 시그마 제이 오메가. 나 폴이 여기 있었어. 이 폴이 폴. 나 제로는 또 여기 있어. 여기 제로야.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메가가 제로에서 우리가 저 사인 웨이브를 합시다. 그거 퓨어 사인 웨이브죠. 퓨어 사인 입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요 주파수 부근에 가면은 이제 크기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은 그 크기를 우리가 따져 보면은 참 감소하겠죠. 이렇게 됐거든. 예를 들어서 뭐 뒤에 저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얘가 G1, G2, P2, P1 이렇다 가정합시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거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오메가가 P2 부근에 가면은 이 분모가 굉장히 크기가 작아져서 크기가 커지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에 매그니튜드 보호대 플롯을 사 그리면은 자기가 요 G1 부근, 요 G1이 복소수지만 G1의 어떤 리얼 파트라 그래요. 리얼 파트, 이매지너리 파트네. 이매지너리 파트 G1, 이매지너리 파트 G2, P1. 그러면 여기서 키가 작아졌다가 여기서 키가 빵 커지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어쨌든 자기는 키가 작아졌다가 커진다는 거지. 그런 개념이죠. 자, 박경수 학생 질문하세요. 잘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풀어달라는 말은 아니겠지. 최연아 학생, 집에 갔어요. 갔구나. 그럼 답변 안 해도 되겠다. 약간 구체적인 질문을 구체적으로 올려주면 좋겠어요. 전체 모르겠으니 다 알려달라 이러면 답변하기 어려워. 자, 요 질문은 뭘까요? 7-1번의 질문. 7-1번? 9번 질문? 9번. 얘가 9번인가 봐. 아, 얘가 G2네. 여기서도 보드 페이지 보드 플러스를 그리시오. G2는 V2 나누는 게 I2인데? 요건 이렇게 하면 되죠. 9번 G2는 여기 V2 나누기 I2. 그래서 요두개 비율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오픈 처리하고 뭐 그래도 되지. 드라이빙 포인트 임피던스 여기서 근데 V2 나누기 I2만 구해도 되죠.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V2하고 요 V2는 같은 V2죠, 그죠? 뭐 그렇게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이쪽을 다 버리고 여기서요. 다 버리고 이렇게 해도 되죠. 자기가 V2를 딱 따라 볼티지 소스. 얘도 같은 게 나오겠죠. GMV2. 그리고 역시 그래도 V2, I2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원준 학생 질문이 또 뭐였어요? 9번, 우선 9번 질문에 대한 저 추가 질문 해보세요. 9번 질문은 됐습니다. 그 다음 시그마 질문. 네트워크 응, 그래. 시그마 스파이스로 이제 아. 레그랑 페이스를 그리라는 것인 것 같은데 그치. 저 밑에 있는 저그 매트리스트를 그대로 넣어서 좀 바로 돌려보면 Z2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사실 좀 감이 안 와가지고 예.네네. V2 이꼴, 가면서 보자. 지금 여기서, 이 전압이 뭐가 있었나? 잠깐만 있어 보세요. 지금 이걸 0으로 해야 될까잉? VI를 0으로 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얘가 G2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그러면 참 맞아. 이게 약간 헷갈리네. 이게 저 그렇게 해야겠다. 이걸 제거해야 되겠다. 지금 얼마냐면 G2는 R1하고 병렬이 보였어.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전류가 얼마짜리냐면은 DC0, AC10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IAC가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전류잖아. 요 전류가 뭐냐면은 0에서 2번 노드로 쏴 올리는데 저1 플러스 J0 주파수에 따라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쏴 올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V2 전압은 요 전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곱하기 G2 J 오메가에다가 병렬 지금 R1이 보여야 돼. 그죠? 근데 우리는 R1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떼버려야겠네. R1을 지워야겠다. VI까지 둘다 지워버려. 그렇게 하면은 보이겠죠? 질문해 보세요. 왜냐면 전류가 1A라는 거지. 1 익스포네이셜 J 오메가 T. 추가 질문 한원준 학생. 그러면 저기 VI라는 전화번호가 R1을 전부 날리고 가운데 이제 전류 저기 위로 쏘는 전류원 넣어달라는 말씀이시죠? 그치. 그러면 V2 자체가 바로 임피던스라는 거지. 감사합니다. 오케이. 딴걸 눌렀어. 보자. 이건 조금 잘 못됐지.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뭔가? 자, 이게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그랬죠. 아까 어떤 2차식 보면은 여기 RLC다. 시리즈 RLC. 여기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라는 거지. 0이 붙는 건 아니지. PS 이꼴 0. 여기서 요 S 값이 바로 폴들이 된다는 거지. 폴. 폴. 폴 구하려고 0 붙인 거죠. 조규민 학생,
추가 질문. 감사합니다. 여기 위에 게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래요. 영안 붙은 거. 자, 질문을 내가 다 답했죠. 질문 빠뜨린 질문 있나요, 혹시? 그래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오, 저장이 돼야 되는데.